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과학을 실천하는 서남 불부중학교 과학동아리 퀘스천입니다. 와! 정진선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가는 날도 적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동아리 활동을 하죠? 그건 말이죠. 걱정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랜선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고 네이버 카페, 줌 화상회의까지 준비된 동아리 진짜 과학 동아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소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을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퀘스천은 어떤 동아리인가요? 퀘스천은 우리 학교가 개교한 2017년부터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로 현재는 이 21명의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이름이 적힌 실험부 기념식도 하며 과학과 동아리에 대한 자극심을 키워나가고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퀘스천의 이야기, 모두를 위한 과학, 랜선 사이언스 코로나19 프로젝트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는 크게 네 가지 목표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표 1, 랜선으로 소통하기. 그 첫 번째, 화상회의 줌으로 소통하기. 올해 초 등교를 할 수 없었지만 저희들은 당황하지 않고 줌 화상회의로 동아리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랜선으로 동아리 1년 운영하기. 네이버 카페를 새롭게 개설하여 동아리 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개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동아리 반장 지원도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카카오톡 단체 SNS를 이용하여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표 2.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실생활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첫 번째, 3D 프린터로 급식실 가림막 문제 해결 프로젝트. 5월 처음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급식실에 설치된 가림막이 골판지로 되어 있고 사이사이 연결 부위가 벌어져 있어서 몹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몹시 불편하였고 가림막이 넘어져서 다들 불만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3D 프린터로 연결 부위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멋진 연결 부위를 만들었고요. 학교에 있는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급식실에 점차적으로 연결했습니다. 급식실이 300석이나 되는데 그걸 다 만들었다니 지금 생각해도 정말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급식실에 갈 때마다 친구들에게 직접 만든 것이라고 자랑도 하고 무엇보다도 가림막이 쓰러지지 않아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두 번째, 3D 프린터와 아두이노로 손소독제 공동 사용 문제 해결 프로젝트. 교실마다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정작 모두가 손소독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펌프를 공동으로 만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자동 손소독기의 원리를 반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퓨전 360이라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고 초음파 센서와 서버 모터를 이용하여 아두이노 코딩으로 손소독제가 자동으로 분사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리고 이 장치들을 학교 곳곳에 설치하여 많은 친구들에게 우리 생활의 문제점들을 첨단 과학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목표 3. 모두를 위한 과학, 과학을 알리기입니다. 그 첫 번째, 퀘스천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 예린 씨, 작년부터 우리 퀘스천이 유튜버였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작년에는 과학 실험 영상, 과학 체험 첫 소개 영상으로 40개의 영상을 탑재했다고 들었는데요. 올해는 어떤가요?
네, 올해도 벌써 18개의 과학실험 영상을 탑재하여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을 멋지게 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의 과학을 알려 모두를 위한 과학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퀘스천 축제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에 관한 과학 지식 광고지 제작하여 나누기. 저희는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잡지와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여 함께 이해하고 공부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주제를 정하여 광고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지는 저희가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나누어 주지는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소독제를 제작하여 바이러스 광고지와 함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코로나19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표 4. 퀘스천의 과학 탐구하기입니다. 그 첫 번째, 세균 배양 실험으로 과학 탐구하기.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이렇게 세균이 많이 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첨 내지를 이용하여 소독한 손과 소독하지 않은 손을 비교하여 보았는데요. 한첨 내지를 배양기에 넣고 35도씨에서 48시간 동안 배양시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배양기를 사용하여 세균을 처음 배양해 보았는데요. 몹시 흥미있는 실험이었습니다. 2학기에는 조금 더 정교하게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균의 숫자도 세어보고 변도 다양하게 설정하여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과학 토론으로 함께 상상하기. 등교 개학이 미뤄지는 동안에도 네이버 카페를 통해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바이러스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친구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프라인상에서도 토론을 하고 싶어서 현재 탈원전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고 지금은 각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퀘스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나요? 저희 동아리는 사소한 것이지만 함께 나누고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짜 과학 동아리 퀘스천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